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데이 핫이슈 서정경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투데이 핫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좀 재밌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이어 인도도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4천 명대로 급증을 하면서 약간 진단키트,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슈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아, 또 이런 것도 이제 공격으로 방어를 하는. 너 이거 아니? 제가 살기 위해 폭풍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8천만 원 갖다 지금 7천만 원된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이슈도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네. 선물도 거래가 되고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 이쪽 저쪽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인도는 왜 금지를 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찾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확인만 하고 이슈 간략하게 체크만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금지하는 이런 걸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 어?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개그로 가는 건가요? 이 정도면? 저는 원래 항상 개그캐였습니다. 아, 그래요? 진지하지만 개그감이 있는 그런 사원. 그런 게 인생과 회사 생활과 사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잘 부탁합니다. 네, 개그 오늘 캐릭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이슈는 아, 어떤 건가요? 송송아님이 네네. 인도적으로 금지했다라고. 아, 인도적으로. 인도니까. 아, 하하, 하하, 최고, 최고이십니다. 그렇네요. 인도적으로 금지했다. 네. 인도에서. 오늘 준비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시작할 게 아닌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 되게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아, 우리 지금 애 다니는 학교에서도 지금 4학년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오고, 문제가 나러 오셨나요? 막 전면 등교 시작하자마자 4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뭐또 2학년에서 나왔다 그러던가? 막좀 그래요. 들어보니까 아이만 확진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진, 죄송합니다. 부모가 확진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이가 확진되면 부모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부모가 확진되면 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애 혼자. 혼자 있나? 어떻게 해? 글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 집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집에 보낸다든지 해야 될 텐데 참안 됐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도 그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6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스터샷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진단 키트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네, 뭐 시젠이라든지. SD생명과학. 네. 이거 보니까 사실 저는 진단 키트주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사실 실적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주가거든요. 미래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쩔 건데? 라는 게 이제 이 실적은 좋지만 이런 주식들의 주가를 이제 끌어내렸는데 다시 이제 실적이 엄청 좋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조 매출이 가능하다. 3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영업이익도 1조 원대 가능할 것이다. 사실 진단키트가 그렇게 뭐 원가가 높거나, 물론 이제 개발비가 네. 있으니까, 개발비를 제외하고 원가가 높거나 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고 나서 쭉쭉쭉 팔리면 그게 다 이익으로 이제 갈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전년 동기가 3,500억 원이었거든요. 3.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진단키트 사용 숫자는 급격하게 줄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진 건데 회사 측에서는 이 늘어난 돈을 가지고 R&D도 하고
M&A도 할 것이다. 네. 사실 이 진단키트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래됐는데 진단키트가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환자들은 편한데 네네. 병원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질문 안 할 거예요. 네. 질문 안 할 거라니까 생각해요. 네, 네, 상상 중입니다. 네. 괜히 자꾸 질문했다가 나만 난처해지니까 네. 질문 안 할 테니까 당분간은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할 때 CT 찍고 MRI 찍고 초음파 해야지 병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비싼 좀 가비가 나가는. 그렇죠. 근데 진단키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거 해가지고 병을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싸고 좋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좋죠. 아, 또 질문했네. 질문 금지.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 안 했는데 이게 한번 어느 정도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제 바이오도 약세고 코로나 이후에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옥석 가리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라든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뭘 한다든지 시젠도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M&A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젠도 3분기 누적 매출이 9,600억이에요. 거의 이제 4분기는 무조건 1조 넘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단키트가 잠깐의 반등일 수 있겠지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옥석 가리기를 잘 하면 뭐 물론 닷컴버블 때 새로운 기술 같은 종목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네이버 같은 대단한 기업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대로 오늘 뭐 영화, 의류,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박살이 났습니다. 컨택트주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글쎄 이게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덥석 하는 것보다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 수소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는데 SK가 하려는 이제 충남 보령의 연 25만 톤 규모의 블루 수소, 그린 수소보다는 조금 더 이산화탄소가 나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죠. 부생수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조금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완전히 깨끗한 그런 수소는 아니고 중간 단계의 그 수소 관련된 산업을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생산 플랜트를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SK E&S가 2025년까지 18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유통, 소비까지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겠다. 얼마 전에 적자나고 있는 이제 주차장 관리하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충전소 이런 거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소 생산 플랜트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고 그런 데서 충전하면서 소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이제 큰 장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친환경 할 때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네. 뭐 올 여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에너지가 돌지 않아서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 뭐 전기 요금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굉장히 빠르게 그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SK의 블루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 이산화탄소를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포집해서 다시 뭐 재활용하고 뭐 그런 이제 중간 단계의 이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의 주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모멘텀이 공백기가 나올 때마다 수소나 이런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소 화력 발전소 이런 거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팀장님께서 왜 언제나와? 라고 울부짖었던 전기 편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기 편입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해야 될 이슈입니다. 다음 주 9일, 다음 달 9일이죠. 네. 두 번째 주 목요일날 편입이 되는 거니까 아마 곧 발표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 편입이 발표가 되면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 하겠죠. SD 바이오 센서처럼 그때 네. MSCI의 예상치 못한 SD 바이오 센서가 편입이 되면서 그때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코스피 200 전기 변경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PI AI 첨단 첨단 소재도 소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PI 첨단 소재는 실적도 좋아지고 뭐 제품 가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예상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 PI 첨단 소재, SL 명신산업,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와 현대중공업이 특례로 편입되는데 카카오페이가 가장 이견이 많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 네, 중국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알리페이를 대주주로 공시를 해버렸어요. 카카오페이 측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통주식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37%가 유통 안 된다. 대주주 지분은 팔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 안 된다라고 보면, 유통주식 수 비중이 7%뿐이 안 돼요. 카카오페이, 이제 거래, 유통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이 이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지금 얘들보다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는 카카오페이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 편입되면 바로 넣을까? 뭐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만한 거리다. 왜냐하면 편입이 안 돼서 특례 편입이 안될것 같아 라고 이제 편입 안 하고 있던 이뭐 펀드나 이런 데서 예상치 못하게 편입이 돼버리면 그 바로 그때부터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례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카카오페이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고요.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편입 그러니까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에 비해서 하루 거래량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100주 거래 하루에 1억치 거래되는데 패시브 자금이 5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얘가 좀 그렇죠. 하루 거래 대금이 1조인데 네. 편입되는 금액이 뭐 50억이다. 그럼 영향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100억뿐이 안 되는데 편입되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 나왔다. 그럼 영향이 좀 크죠. 영향이 좀 크죠. 그렇게 해서 가장 영향이 클 걸로 거래 그러니까 편입 금액 비 거래량 이거를 봤을 때는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거래량 대비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증권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발표 이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발표 이후에 편입되기 전까지 편입되고 나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 편입되고 나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 편입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해서 오버슈팅한 종목들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이 노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특례 편입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이런 것들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의 타깃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서 편입 이전까지 그리고 편입된 이후에는 대체 잔고가 늘어나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팀장님께서 왜 그렇게 일정을 기다리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기 편입 이슈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기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동풍 열달 기아라고. 네. 왜냐하면 중국은 합작법인이거든요. 동풍그룹과 열달그룹과 기아차가 합작해서 동풍 열달 기아. 여기 동풍, 중국어 잘하잖아요. 동풍 열달 기아 맞나요? 여기 동풍, 이거 바람풍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열달 기아 이렇게 합작법인인데, 동풍그룹이 기아차 가지고 있는 지분 25%를 양도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유는 당연하겠죠. 차가 안 팔리니까. 네. 차가 안 팔리니까 엑시트 하는 것 같아요. 2016년까지만 해도 기아차가 중국에서 뭐 날랐어요. 65만 대 팔아서 자동차 판매 순위로 1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네. 도요타 다음으로 약간 조금 힐끗힐끗 보이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의 판매량이 12만 대. 두달더 팔아본다 한들 뭐 15만 대 되겠어요? 좀더될 수도 있겠지만 20만 대라고 쳐도, 막 폭발적으로 팔려 20만 대라고 쳐도 2016년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매각한다. 뭐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지분 기아한테 넘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아한테 넘길 순 없어요. 이게 50% 이상 지분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아마 뭐 인수할 이가 없을 것이다. 금액은 한 5,6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 법인도 못 해먹겠다. 팔아먹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굉장히 아킬레스건 역할을 하는 게 중국 시장.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 시장 얼마나 더클수 있느냐, 그 다음에 친환경차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게 주가의 움직이는 요인, 동인이 될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뭐 이제 갈 때까지 간 중국 시장이 혹시나 살아나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동차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반차 이전에 약간 자동차 이슈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자동차 이슈가 나온 김에 김진우 연구원님의 방송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했죠? 아, 곧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꽤 좋았던 네. CJ제일제당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음식료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오늘 음식료 중에 그래도 CJ 제일제당이 좀 올랐는데, 여기도 친환경 사업,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사업인데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새로운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 인도네시아의 PHA 5,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을 한다. 이 PHA가 이게 녹는 플라스틱? 네. 친환경 플라스틱? 이런 거. 이게 올 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친환경 관련주라고 하면서 지금 뭐 바다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고, 뭐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이거 뭐 먹고, 바다 거북이 막 플라스틱 먹고 막 죽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다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3개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 뭐 새로운 업체들이 나온다라고 한들 CJ 제일제당의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생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미생물.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미생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메치온이나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그 기술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가 원단과 옥수수라고 해요.
그런데 CJ제일제당은 아시다시피 음식류 업체라서 이런 원재료를 굉장히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균주기술,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 지금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지금 완공한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 선주문만 3만 톤이 들어왔대요. 이게 약간 전기차 같아. 네. 테슬라, 뭐, 1년에 뭐, 2, 3만 대 생산하는데, 주문이 막 20만 대 들어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CJ 측은 2025년까지 6만 5천 톤 규모로 증설을 하겠다. 이게 사실 막 코카콜라나 이런 데는 뭐 좀 되게 그 급한 일일 수 있거든요. 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드니까. 이런 데 주문이 계속 좀 늘어나고, 기술력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친환경 사업,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한번 CJ 제일제당이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 이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댓글로 송승환님이 오징어 게임 테마주 글로벌 설탕 제일제당이라고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왜요? 네? 왜 이게 왜? 달고나? 네. 아. 왜라고, 아, 전혀, 왜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전혀 상상도 못했네.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안 봐서. 네. 거기에 무슨 뭐 설탕이 많이 나오나 했는데. 달고나 이렇게 찍어내기 달고나. 위해서는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테마주다. 달고나 안 만들어 봤죠?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래요? 네. 설탕 그럼, 이렇게 녹여서 소다 조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소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설탕과 소다. 네. 관련주. 소다는 어디가 만들지? 이렇게 재미있는 댓글 있으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노잼이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슬픈데요. 내일 더 발전한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투데이 하디슈는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